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일본 소식을 접하는 데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일본 소식을 전하는 데는 일본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인에게는 소중한 성장 사례를 크게 제공하는 그런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기를 보게 되면 일본이 했던 대로 따라서 산업을 일으켜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성장기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갖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일본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일본의 그런 사례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고민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바로 한국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한 일본 소식을 자주 전해주는 한국경제신문의 정영효 도쿄특파원은 11월 21일 날 일본 기술 세계 최고를 자부했지만 디지털 후진국으로 추락한 이유라는 그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마 일본 경제신문에 실린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최근 일본이 왜 디지털 경쟁에서 패배했는지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생업체에 불과했던 구글에 입사한 일본인의 시각을 빌어서 심층 분석했습니다. 20년 동안 구글은 글로벌 정부 기술인 IT 공룡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하나로 성장한 반면에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은 후퇴를 거듭해왔습니다. 한때 미국과 1위를 다투었던 일본의 경쟁력이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IMD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재가 부족해서 시대에 대응하는 스피드가 결렬되어 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약점이 미국 등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IMD의 분석대로 일본은 특히 인적 자원과 관련된 그런 IMD의 국제 경쟁력 분석 에서 상당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전 구글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할 무렵에 구글에 입사해서 미국 IT 기업의 진면목을 몸소 체험한 일본인들은 공통적으로 인재, 수평적 회사 풍토, 스피드, 스케일을 일본의 패인으로 지적합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가 나보다 최소 3-4배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게 느껴졌다는 그런 말은 2003년도에 구글에 입사한 도쿠세 겐타로 검색 담당 디렉터가 면접관에서 받은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사에 입사하면 하위 그룹의 중간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구글은 인재의 집합소였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도쿠세 디렉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직과 자금력으로 승부를 보던 당시에 이미 구글은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즉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천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 결론 부분에 일본이 디지털 전쟁에서 패한 요인을 한국도 곱씹어 봐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끝을 맺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저는 특파원의 지적 가운데 특히 한 문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 때문에 오늘 방송을 기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구글은 지금도 20년 전입니다.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즉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천재들이 우글거린 곳이었다. 한국에서는 입사를 하게 되면 인재가 거의 붙박이형 인재가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변해갑니다. A 시점에는 갑이란 특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지만 B 시점에는 을이란 특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고 C 시점에는 병이란 특성을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제품이든 기술이든 모든 것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필요한 인재의 특성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A 시점에 채용한 인력을 조직이 계속 함께 가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해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수 있는 그것이 아주 유연한 체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글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천재들이 우글우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국 제조업으로 승부하던 시절에는 붙박이 인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관행이나
문화나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지만 기술 변화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디지털 전쟁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로자 입장에는 참 피곤한 일입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사회가 계속해서 유동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게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유동화된다는 것은 제도뿐만 아니고 문화도 인식도 사람의 태도도 함께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 역시 일본의 문제가 바로 한국의 문제다 이야기. 일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곧 한국이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을 주로 다루는 것은 바로 한국 문제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